롯데 칠성사이다와 방탄소년단의 합작품 칠성사이다 BTS 미니어처 세트가 출시 10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칠성사이다의 70주년을 기념하며 출시된 이번 굿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방탄소년단과 협업한 보랏빛의 미니어처 세트. 지난 1차 굿즈 판매에서 인기를 끌었던 빈티지 미니어처 세트에서 보라색으로 과감히 변경한 제품입니다. 150ml 용량, 미니미니한 사이즈에 방탄소년단 로고가 적용된 박스에 담겨있어 많은 아미들의 선택을 받으며 10분 만에 완판! 못 구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고요. 3차도 나뉘어 판매되며 오늘인 1차를 제외하고 2차 판매는 11월 27일, 3차는 12월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칠성의 야심작, 향수 오드 칠성입니다. 지난번 29cm를 통해 출시된 제품에 이어 이번에는 피치향으로 돌아왔는데요. 청량하고 부드러운 복숭아 향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마그넷 오프너, 데일리 캘린더 등 다양한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이번 굿즈. 별개로 작년 여름까지는 코카콜라의 모델로 활동했던 방탄소년단. 이러한 칠성의 파격적인 행보가 마음에 들었는지 팬들은 코카콜라에서 이제 칠성으로 갈아탄다고 하니 코카콜라 오피셜은 작년 여름의 추억을 기억하라며 오픈 해프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미 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되기까지 하며 명실상부 국민 아이돌의 저력을 보여주는 방탄. 내년 1월에 있을 그래미에서의 수상을 꼭 기대해봅니다.